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손돌이에서 지원해준 엔더5 조립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엔더5는 중국의 크릴리티사의 3D 프린터로 큰 부품들은 대부분 조립되어서 오는 반조립형 3D 프린터입니다. 조립은 쉬운 편인데요. 부품을 다 꺼냈으니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닥과 기둥 프레임을 조립하는 건데요. 기둥 프레임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이 위쪽 방향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있는 5x25 나사를 이용해서 조립해주면 되는데요. 기계를 눕혀서 조립하기보다는 이렇게 책상 턱에 나사를 끼울 수 있게 위치해놓고 조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돌려 나사를 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육각렌치에 볼 부분을 사용하여 한 70-80% 조립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육각렌치의 짧은 쪽을 이용해서 꽉 조여줬습니다. 기둥의 프레임에는 두 개의 나사가 들어가는데요. 하나를 먼저 꽉 조여주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조여주는 게 좋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네 개의 기둥을 조립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기둥 위에 조립되어 온 XY 부분을 연결합니다. Y축 모터가 프린터의 뒷방향이 오게 놓은 다음에 각 기둥에 두 개의 나사를 연결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는 네 개의 나사를 먼저 조립해야 합니다. 각 기둥의 위쪽에서 연결하는 나사 네 개를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조여주고 있는데 제 프린터는 나사가 너무 뻑뻑하고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여기 이렇게 조립이 잘못되어서 왔습니다. 제대로 조립된 프레임은 이렇게 만졌을 때 턱이 튀어나와 있지 않고 평평한데요. 뒤틀려서 조립이 됐기 때문에 나사가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립이 잘못되었다면 풀러서 다시 재조립하면 됩니다. 이 두 프레임을 90도로 연결하고 있는 브래킷의 나사를 살짝 풀어줍니다. 양쪽을 다 살짝 풀어준 다음에 프레임을 다시 90도에 맞춰서 조립하면 됩니다. 툭 튀어나왔던 턱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옆면의 나사를 순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조여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Z축 프레임 조립입니다. 조립되어 온 Z축을 연결하는데요. 모터가 아래 방향으로 가게 조립하면 됩니다. 위쪽에 나사 두 개를 먼저 살짝 껴줘서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위아래 네 개의 나사를 번갈아 가면서 돌려주면 됩니다. 네 번째는 배드 조립입니다. 배드를 조립하는 나사에 함께 동봉된 와셔를 껴서 사용하는데요. 이 링 같은 와셔는 나사의 풀림 방지 역할을 해준답니다. 배드를 잡고 나사를 돌려주면 되는데요. 배드가 자꾸 기울어져서 불편합니다. 함께 들어있던 스크래퍼를 밑에 잠깐 놓고 썼는데 높이가 얼추 맞아서 조립하기 편했습니다. 손으로 어느 정도 껴진 나사를 육각렌치의 볼 부분을 이용해서 조금 더 조여준 다음에 마지막에 육각렌치의 짧은 쪽으로 꽉 조여주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익스트루더와 LCD 필라멘트 거치대를 조립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해머너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머너트를 살짝 풀러 기둥의 홈의 방향에 맞게 위치시킨 다음에 나사를 살짝 풀렀다가 잠가주면 해머너트가 휙 돌아가면서 위치가 고정되게 됩니다. LCD도 마찬가지인데요. 방향을 맞춰 넣어준 다음 살짝 풀렀다가 잠가주면서 해머너트가 확실히 돌아가 위치가 고정되게 합니다. 필라멘트 거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구부 조립이 완료가 되면 마지막으로 선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전선 끝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요. X는 X축 연결을 의미합니다. 전선이 2개짜리는 리미트 스위치에, 전선이 4개짜리는 모터에 연결하는 선입니다. E는 익스트루더입니다. 설명서를 참고해서 각 부분에 전선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익스트루더에 필라멘트 재료가 들어가는 튜브도 연결해줍니다. 움직이지 않는 Y, Z축의 모터와 리미트 스위치 전선은 걸리적거리지 않게 뒤로 돌려서 연결해줬고요. 움직이는 부분인 노즐과 Y축의 전선들은 움직임에 불편하지 않게 확인을 하면서 연결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LCD 전선을 가장 왼쪽의 홈에 끼워주면 모든 조립이 끝납니다. 완성된 조립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원을 연결해줍니다. 화면에 다이얼을 눌러 프리페어 메뉴에 들어갑니다. 그 밑에 오토홈을 선택합니다. 제대로 조립이 되었다면 XY는 리미트 스위치가 눌러주는 오른쪽 위로 이동하게 되고요. 배드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조립이 제대로 끝났다면 다음 편에서 레벨링과 필라멘트 넣기, 간단한 슬라이싱 사용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